안녕하세요. 이수명 목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의 예배음악 관련된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무선 마이크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학교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오디오 녹음에 좋은 무선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저 또한 무선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만한 좋은 제품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이 왜 안정적인 송수신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이 콘텐츠가 지역교회 지금 이제 온라인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녹화하고 있을 많은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면은 이 콘텐츠를 보시고 이 무선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선 마이크 구입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프리퀀시를 파악하기. 왜 이게 중요한가? 아무리 고가의 무선 마이크로폰, 슈어사의 뭐 제나이저사의 아무리 고가의 무선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그 지역에 수많은 방송국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런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100% 많은 노이즈와 실패할, 송수신의 실패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구입할 때 가격의 고저를 떠나서 정말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역이 어떤 프리퀀시의 방송, 그런 어떤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프리퀀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를 피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방송국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프리퀀시를 찾아서 무선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속한 지역에 그 방송 프리퀀시가 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뭐 우리가 뭐 어떻게 프리퀀시를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묘연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독일의 유명한 음향 회사인 제나이저 컴퍼니에서 프리퀀시 파인더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나이저 회사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 아래 제나이저.us frequency finder index2.html 여기를 접속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것도 뜨고 있는데 이거 다 끄시고요. 여기 보면 city, state,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잘 쳐야 됩니다. city를 저는 가데나에서 저희 미성대학교 가데나 캠퍼스에서 주로 녹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데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나 검색하면은 CA9027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른 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본 설정으로 놓고, 샌드를 누르시면은요,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470mhz-G부터 608mhz-G까지 어떤 지금 방송 상태가 되어지고 있나, 프리퀀시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뭐, distance라든지, 뭐, ERP라든지, PRX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는, 이 vacant는 분명히 좋은 대역대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방송국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비어 있는 그런 어떤 대역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데나, CA, LA 근처죠. LA 근교에서는 이 476에서 482, 488에서 494, 500에서 506, 이 대역대의 프리퀀시가 정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대역대에 해당하는 무선 장비를 우리들이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전파 온선이나 여러 어떤 방송국의 어떤 방해 없이 우리들의 그 무선 음성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역대에 해당하는 장비를, 저렴한 장비를 정말 아마존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역대를 이렇게 뭐 476에서 뭐482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마존에서 그 대역대에 해당하는 그 무선 장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샘슨의 콘서트 8AX입니다. 근데 이 샘슨의 콘서트 8AX에서도요, 밴드가 있어요. 그 프리퀀시 밴드가 있는데 K 레터 K로 시작하는 밴드를 구입하게 되시면은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저살 때는 194불이었는데 지금 179불로 십몇 불이 내려버렸어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샘슨의 콘서트 8AX 라벨러 와이어리스 시스템 K밴드, 꼭 K밴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K밴드가 어떤 대역대냐? 470에서 494mHz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나이저 프리퀀시 파인드에서 찾았던 것처럼 이 대역대는요, 백엔드가 두 채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를 한번 제나이저 프리퀀시 파인더로 이렇게 돌려가고 찾다 보면은 백엔드가 두개 있는 밴드의 무선 마이크로폰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LA 근교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 백엔드 두 개가 있는 프리퀀시가 바로 470에서 494Hz입니다. 근데 이게 샘슨이라고 하는 별로 네임밸류 없는 지명도 없는 이 회사에서 K밴드, 이 콘서트 8AX K밴드 이 장비가 이렇게 좋은 어떤 프리퀀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LA 근교에 있는 그런 교회나 학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어떤 장비가 되겠지요. 후면을 보시면은요, 프리퀀시가 써 있습니다. 470에서 494. 정말 좋은 프리퀀시입니다. 그리고 밸런스드 아웃풋과 언밸런스드 아웃풋. 그리고 또 이런 그 아답터 이제 넣는 그 커넥터가 있겠죠. 정말 단순한 구성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바꿔서 제가 지금 이 장비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벨러 마이크로폰 이170 9불짜리 라벨러 마이크로폰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굉장히 안정적인 성수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카메라를 바꿔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샘슨의 그 수신기가 되겠고요. 아까 후면에 보여드릴 것처럼 저는 언밸런스에서 선을 뽑아갖고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아이패드에 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마이크로폰으로. 자, 그리고 수신기 보여드릴게요. 수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뭐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파워 끄고 뮤트하고 요 기능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걸 누르면 뮤트가 됩니다. 빨간 불이 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소리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다예요. 배터리 체크도 없고 파워랑 뮤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AA 배럴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 15시간 정도 지나면은, 왜냐면 배터리 체커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되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보면은, 드라이버를 넣어줬는데, 전 정말 이 드라이버 센스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게인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인도 그게 모든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단순한 기능이 모든 기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기능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많은 기능을 넣는데 정말 무선 마이크로폰이 해야 될 정말 본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로폰이 해야 될 본연의 기능은 정말 무선으로서 우리들의 음성을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 샘슨, 이 콘서트 8AX K밴드는 특히 프리퀀시, 특히 LA 가디나 이 프리퀀시에서는 정말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음성을 보내주는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이 제품이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영상 음향 장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저의 지인, 그런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또 학교 교직원들에게 꼭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의 녹화나 목사님 설교 녹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LA 근교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프리퀀시 파인더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샘슨의 이 콘서트 ALX, 특히 K 밴드를 꼭 명심하시고요. 구입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송수신 효과를 가지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